하얀 게 되게 깨끗해요, 버섯이. 네? 엄청 달려있어요. 와. 크고, 또. 굉장히 커요, 지금 이거. 네. 도토리버섯 같이 생겼죠? 오늘 영상 올릴 테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느타리 버섯 같은데. 버섯이 향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느타리 버섯인지 모르겠어요. 뭐 독버섯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되게 깨끗해요. 살도 보면은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쫙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 다 따면은 한 세 접시는 나올 것 같은데. 와, 밑으로도 너무 벌레가 뜯어먹은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독버섯 같지는 않고 향기가 너무 좋아하고. 새로 나는 것들. 산에 왔다가 딱 버섯이 보여갖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정확하게 알면은 따갖고 가서 해먹으면 좋겠는데. 예. 버섯은 되게 많아요. 오, 저기도. 오, 저기 보여요? 되게 많아. 아이고. 아이고. 와, 여기 좀 보세요. 같은 거 같은데? 오. 느타리 버섯 같은데요? 우와. 와, 이거 되게 크다. 여기들은. 같은 거 같아. 와. 느타리, 오 마이. 쫙 붙어 있네, 그냥. 와.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바이센, 거기 있어. 오지 마. 와. 이거 무슨 버섯인지 알려주세요. 야. 지금은 못 따고. 아, 이거 보면 생긴 게 완전히 느타리 버섯인데, 여기. 와, 여기저기. 여기. 진짜 오이스터 버섯 같아요. 네? 느타리 버섯. 느타리 버섯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되게 많네. 모렐 버섯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제일 맛 좋은 걸로 제일 최고로 쳐주는 버섯이 있는데 그게 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나왔나 해서 산에 왔는데 모렐은 못 보고 느타리 제 생각에는 한 99% 99% 누가 얘기한 것 같이 99%는 느타리 버섯인데 1% 때문에 혹시라도 또 1%가 누구같이 1% 때문에 피보는 일 피볼 것 같아서 안 따고 나왔는데요. 느타리 버섯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느타리 버섯이 지금 나올 철인가요? 봄에? 댓글 달아주세요. 느타리 버섯 100% 99% 말고 100% 맞다 그러면은 내일 다시 왔다 따겠습니다. 와. 하얀 오이스터 엄청 크다. 이거 쫙 폈네 그냥. 제 손바닥만 합니다 그냥. 아이고, 제 손바닥만 해요. 그냥 일로 해서
와, 이건 색깔이 완전 이쁘다. 쫙쫙쫙쫙쫙쫙. 자, 끝까지. 어휴, 크다. 완전히 등산로에. 따닥따닥 붙었다. 가자. 어휴, 많다, 많아. 여기는 어디냐면요. 워싱턴주 저 북쪽 카나다하고 국경이 좀 가까운 곳인데요. 마운틴 버논이라고요. 제가 근 1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거기서 나오지 마. 문 열어놨더니 파이썬이 나오려고요. 예. 그래서 근 1년을 여기서 살면서 일할 때, 파이썬 됐고, 여기 자주 왔어요. 여기 산에 자주 와갖고, 등산하고,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산이 높지 않은데,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큰 나무들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나무가 아주 쑥쑥 자랍니다. 네. 버섯도 엄청 많고요. 한겨울 아주 추울 때만 빼고는 뭐 각종 버섯이 아주 난무합니다. 몰라서 어떤 건지 몰라서 못 따먹어요.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좀 걸으니까 좋네요. 봐라, 발좀 봐. 어이구, 바이슨, 네발좀 봐. 가만. 가볍게 산행을 마쳤고요. 이제 오늘 밤 주무실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도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월마트 주차장에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목마른가 봐요. 물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딱 맞게 좋네요. 얘가 물 낭비를 엄청 심하게 해요. 물 먹을 때 이렇게 더 쏟아주면은 그거 다안 먹어요. 바이센. 바이센. Say hi. 바이센.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해봐. 고개 돌리지 말고, Say hi, 해봐. Hi. Say hi, person.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봐. 인사하래? 인사성이 없어, 얘가.